자, 우리 아기는 혜라 엄마한테 왜 왔나요? 원래 영혼의 빛깔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영혼의 빛깔을. 아가 영혼의 빛깔이 아니야. 저는 하고 싶어? 너무 영혼의 빛깔 하고 싶어? 아픔부터 인정하지?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거부터 할게요. 그래. 어떤 아픔아? 저도 요즘에 최근에 저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떴었는데, 근데 그 천도제 있었잖아요. 천도제 그 전주부터 등도 아프고, 그 다음에 위장이 막 누가 쥐어 짜는 것 같더라고요. 음식을 거의 못 먹었어요. 거의 막 미염 같은 생식만 먹고, 위가 장염 걸린 것처럼 미치겠어요. 네가 엄청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네 남자를 수치주면서 미워하고 공격하고 인정 안 해주잖아. 그건 알아? 자, 내가 네 남자 돼서 해볼게요. 사랑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나만 보란 말이야. 어디 딴데 봐. 응? 넌내 거잖아. 넌내 거잖아! 죽여버릴 거야, 딴데 보면. 나만 봐야 돼. 나만 봐야 돼. 딴데 보지 마. 죽여버릴 거야, 딴데 보면. 나만 보고 나만 인정해. 나 보니까 어때? 나 보니까 어때? 무서워요. 내가 너야. 네가 항상 이런 식이야. 나를 버리지. 내가 넌데. 아니야? 너 죽여버리고 싶잖아. 너안 보고 딴데 보면 네 여자친구가. 그렇지? 그래 안 그래? 너만 봐야 되잖아. 모든 여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왜 인정 안 해? 내가 넌데? 인정해. 내가 너야. 야, 왜 인정 안 해? 얘기해봐. 그런 남자는 왜? 야, 남자가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넌왜 걔를 버려? 이렇게 집착하는 애를? 그러면서 너 멋있다고 따라다닌다며. 너, 그러니까 그거야, 이거야. 왜 남이 하는 건 멋있고 네가 하는 건 찌질하다고 수치죠? 너 진짜 이중잣대다. 걔는 너보다 더해. 그냥 눈에서 이렇게 죽여버릴 거야 나오잖아. 혜리 엄마 보면. 그거 쓰니까 멋있잖아. 남자가 그 정도 살기는 돼야지. 아니 안 그래 여자분들? 제발 만나주세요. 무슨 매력 있어. 와! 내일 2시까지 어디로. 안 오면 죽는다. 딱 이렇게 멋있지. 아니야? 아니야 기아야. 개사기를 쓰면서 이게 어디 서방님한테 내일 와! 2시까지. 딱 이래야지 멋있었니? 이렇게 가지 여자가. 제발 와주세요. 2시까지 이러면 하겠어? 그게 네 남성성이야. 터프하고 멋있는. 근데 그걸 무섭다고 버리면서 안 쓰니까 네가 맨날 그 살길 어디다 써. 너 공격하는 데다 쓰고. 어? 알아? 불타는 집착이 있는데 그냥 써. 인정해. 그래서 도망가는 여자는 내비두고 안 도망가는 여자는 네 여자 그런 거지. 왜 그렇게 싫어해? 이 집착을? 멋있잖아. 다시 한번 해볼까 내가?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나만 봐. 나만 봐. 나 멋있지? 안 멋있어? 너 근데 왜 멋있어? 걔도 그렇게 하는데? 거침이 없어서 그냥 거치. 머뭇거림 없이 거침이 없는 게 되게 멋있다. 나도 지금 거침 없었어. 네가 거침 있구나. 네가 수치 주는구나. 나 거침 없었는데? 재밌는데 나? 너한테 하니까? 응? 네가 나한테 해줘봐. 내가 여자친구야. 나만 봐. 나만 봐. 더. 나만 아이, 봐. 야, 너 질척거리게 쓰면 어떡해. 세게. 네. 응. 나만 봐. 다른 여자 보지 말고. 다른 여자? 방 한번 봐. 딴 여자 눈 돌리기만 하면 너 죽여버릴 어, 너무 좋아. 멋있어. 더 해줘. 도라에 아니야, 이거. 너 질투하지? 질투나. 난 너무 좋아. 더 해봐. 딴 여자 쳐다도 보지 마. 딴 아, 여자? 딴 남자. 잘해, 대사를. 잘해, 좀. 딴 남자 보지 마. 딴 남자 보지 말라고. 딴 남자 봐야지. 너 보면 진짜 내가 죽여버린다.
아, 네 손에 죽고 싶어. 너무 좋아. 너 딴 남자 쳐다도 보지 말고 말도 섞지 마. 안 봐. 난 네가 이렇게 멋있는데 왜 보겠니? 이렇게 나를 확 잡아줘. 넌 내 거야. 딱 해줘봐. 넌 내 거야. 넌 못 나가. 오빠 너무 멋있어. 내가 꿈꾸던 이상형이야. 나를 확. 너무 좋아. 거침 없으면 멋있어요. 이게 살기도 거침없이 죽는다 이렇게 쓰면 멋있는데 이거 나쁜 마음이지. 이런 너는 지금 걔를 수치주면서 안 쓰니까 네 남성성이잖아. 아니 질투하는 남자가 좋아 질투 없는 남자가 좋아 얘기해봐 여자분들. 질투 좀 해줘야지 그럼 좋아하는데. 괜찮아 딴 남자도 많이 만나세요. 진짜 야 그게 무슨 매력이 있어 진짜. 어? 네 차이가 그거잖아. 걔는 그냥 쓰잖아. 걔도 개살기 때문에 여자들 얼마나 도망가. 아 그래도 내비두잖아. 그냥 쓰잖아. 문제는 뭐냐? 그걸 쓰면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 주길 바라니까. 너 그게 문제야. 정신병이지? 아무리 향기 나는 것도 호불호가 있어. 에고의 착각이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다 인정받으려 해도 한 사람한테도 인정 못 받는 거야. 자기의 마음을 그냥 확 드러내야 되는데 어 이거는 눈치 보면서 이건 안 좋아하겠지? 또 저렇게 쓰려고 그러면 저건 안 좋아하겠지? 이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 쓰고 니 빛깔 내 빛깔 하나도 없는 거야. 알아들어? 네. 아프리카의 그 썩은 냄새 나는 꽃이 있어요. 엄청 크고 흉하게 생겼어. 근데 그 꽃도 좋아해서 오는 동물들이 있어. 그 향기를. 그래서 동물들을 잡아먹더라고 꽃이. 거기 끈적끈적 아주 커. 반드시 어떤 빛깔이든 다 세상에서 먹혀 좋아하는 게 있거든. 단 선명해야 되는데 너는 수치스럽다 그걸 하나도 안 써주는 거야. 그게 네 빛깔이야. 영혼의 빛깔 지금 봤잖아. 개살기. 그게 매력이 되는 거야. 거침없이 쓰면. 응? 또 이런 거. 야! 딴 남자 보면 죽는다. 나만 봐. 나만 봐! 내일 2시까지 타고다고 오느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그렇지? 그게 네 짝인겨. 그렇잖아. 여러분 사슴은 사슴끼리 놀고 호랑이 호랑이끼리 놀지. 근데 너는 막 사슴, 호랑이, 토끼 다 널 좋아하길 말이 돼? 어, 다 자기 빛깔을 그냥 딱 쓰는 거야. 걔를 인정. 두렵다고. 왜 두려워? 버림받을까 봐. 그거 썼다가 수치다. 아 버림받으면 통과. 내 짝이 아닌가 봐.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매력이 없지. 아무 매력이 없지. 알아들어? 네. 네가 인정 안 해서 그래. 다시 써봐. 해놈한테. 아유 정말. 너 내일 나랑 어디 좀 가자. 어디? 물어보지 말고. 2시까지. 어디로? 나와. 알았어. 어디로 갈까? 응? 어디로? 뭐 아까 뭐 파고다 공원? 응. 그쪽으로. 거길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간다. 바카스 팔고. 정말 좀 로맨틱한 데서 만나자. 로맨틱한데. 한강. 한강. 한강이 너무 어딘지 알고. 한강 뚝섬 공원을 보아. 알았어. 알았어? 응. 시간 지켜. 아니 거길 가면 뭐 할 건데? 내가 알아서 해. 물어보지 말고. 응. 나만 따라와. 알았어. 오빠만 믿어? 오빠만 믿어. 응. 왜 써주는 거야? 죽는다 이 에너지를. 그치? 딱 써주는 거야. 네가 쓰면 뭔가 쓸 때 어떤 기분 들어? 남자다운, 남자 된 거 같죠? 그럼 여자도 좋아해. 그 남성성 에너지 네가 인정해주고 쓰면 여자도 좋아한다고. 알아들어? 근데 맨날 걔를 수치주고 못 쓰고. 자, 그 애기가 누군지 보자. 너 무슨 김씨니? 의성 김씨요. 의성 김씨 조상이 누가 있는지 알아? 시조 김석이라고 있는데 신라 경순왕 막내 아들인가 네 번째 아들인가. 분명히 어떤 싸움에서 져서 예를 들어 족벌이나 뭐 외부의 침입이나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못 지켰던 남자가 있어. 가족들이 몰살당하고 자기가 약해서 무능해서 그게 되게 아파. 그때부터 그걸 못 쓰는 거야. 자기의 강함을 수치주고 지키지 못했던 남자. 그래서 되게 지키고 싶어. 보호하고 싶고. 그치? 남자의 강함을 쓰고 싶어. 지켜주고 보호하는 거로. 근데 네가 그걸 인정을 안 해줘. 죽이고 싶다는 뭐가 나오냐면 내 가족을 가족이 다 끌려와서 노비가 됐네. 부인은 죽임당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죽임당하면 이렇게 저작거리에 역적은 이렇게 목이 달렸거든. 아 그걸 보고 그래서 그때 정말 죽이고 싶은 여러분 지키고 싶은 마음 뒤에는 반드시 살기가 있어. 죽이고 싶은 마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면
그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죽여서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네가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은 나쁘다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 집착이 뭐야? 내가 지켜야 돼. 응? 그 집착인데. 그걸 수치주고 있어. 엄청 지키지 못했던 아픈 마음. 남자로서 그때 엄청 무능하게 느껴졌어. 그래서 네가 막 강하게 막 하고 싶고 지키고 싶고 내 거야 소유욕을 하고 싶은데 그걸 네가 인정을 안 해줘, 그 남자를. 오, 너 생긴 거랑 다르네, 네 영혼의 빛깔은. 그 남자, 아픈 남자는. 굉장히 남성성을 가지고 여자를 지켜주고 싶고 그런 남자야. 자, 따라한다. 나는. 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해. 보호하지 못해. 너무 아픈. 너무 아픈 남자 열등이입니다. 남자 열등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지키지 못하 지키지 못하고 아프게 해서 아프게 해서 죽임당하게 해서 죽임당하게 해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런 열등한 나를 인정하는 것이 이런 열등한 나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지키지 못해서 지키지 못해서 죽여서라도 지키고 싶은 죽여서라도 지키고 싶은 수치당한 남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수치당한 남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죽여서라도 죽여서라도 지키고 싶어요. 지키고 싶어요. 보호하고 싶어요. 보호하고 싶어요. 이런 내 남자를 이런 내 남자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수치주고 수치주고 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벌을 받았습니다. 벌을 받았습니다. 평생 동안 평생 동안 지키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고 남자답게 남자답게 사랑 주지 못하는 사랑 주지 못하는 열등이로 살았습니다. 열등이로 살았습니다. 겁에 질려 벌벌 떠는 겁에 질려 벌벌 떠는 약자로 살았습니다. 약자로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내 남자 열등이 아픈 마음에게 내 남자 열등이 아픈 마음에게 죽이고 싶어서라도 지키고 싶은 죽이고 죽여서라도 지키고 싶은 죽여서라도 지키고 싶은 내 남자 열등이 아픈 마음에게 내 남자 열등이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서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서 지키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무능한 무능한 열등한 남자로 살았습니다. 열등한 남자로 살았습니다. 이제 인정하고 할 테니 이제 인정할 테니 영채여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나는 죽여서라도 지키고 싶은 지키고 싶은 보호하고 싶은 보호하고 싶은 수치당한 남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수치당한 남자의 아픈 마음 집착입니다. 집착입니다. 호 호 호 호 속에 있는 그 남자가 한이 있어. 그 한이 뭐냐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해서 아프게 있잖아. 네. 그래서 그 한을 풀고 싶어서 너한테 와 있는 거야. 조상 마음이야. 네. 그러니까 어떤 여자한테 막 네가 집착하는 거 왜 그러냐면 두려운 거야. 근심 걱정이 많아. 응? 네. 내 옆에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야.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집착하고 막 계속 어디 있어? 뭐 해? 막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의심하는 남자 애고들이 대부분 조상 중에 그렇게 가족을 못 지키고 뺏기고 옛날에는 막 외적이 쳐들어와서 위에 북방적으로 와서 막 죽이고 가고 막
어? 부인 끌고 가고 막 이랬잖아. 그걸 못했던 그 마음이 있지? 네. 그 마음이 두려워서 계속 집착하는 거야. 여자한테. 그리고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은 죽여. 내 거 건드리면 죽여. 이게 있잖아, 네가. 네. 그 죽여서라도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이야. 근데 그게 나쁘다고. 그 배경을 모르면 이해를 못 해주는 거야, 그 마음을. 그 영혼이 일으키는 마음이니까, 그치? 네.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인정해주면 어때? 멋진 남자가 되는 거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남자로 딱 쓰고. 지금은 그 남자를 인정 안 해주니까 그 남자가 여자를 질척거리면서 괴롭혀. 집착살기 쓰면서 쓸데없이 괴롭게 만들어. 의심하고. 알아들어? 네. 수치 떠는 남자가 된 거야. 네가 수치 주니까 그 남자를. 근데 그 남자가 딱 인정을 받으면 멋있는 남자가 되지. 남자답고 박력 있고 카리스마 있고 섹시하고 이런 남자가 되는 거야. 알았어? 네. 어, 너의 영혼의 빛깔은 그 남자인데 다음에 영혼의 빛깔은 자세하게 읽고 오늘은 그 아픔 인정하고. 네. 혜라 엄마 말 이해되지? 네. 그 남자 마음 느끼니까 그치? 네. 아프잖아.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이 바로 그거야. 죽여서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 자, 호 듣고 혜라 엄마랑 요거 마음 인정이 하니까 어때? 그 남자가. 네. 네가 한 번도 그 남자를 안 봐줬거든? 네. 인정 한 번도 안 해줬지? 근데 너만 안 해준 거야. 네 모든 조상들이 그렇게 막 죽이고 싶은 살기로 집착하는 그 남자를 인정 안 했거든. 네. 처음으로 혜라 엄마한테 인정받은 거야. 네. 그러니까 걔가 확 올라왔어. 이제까지는 나쁜 남자라고 인정을 안 했는데 혜라 엄마가 긍정적으로 멋지다고 해주니까 얘가 올라오지 좋아서. 네. 한동안 나갈 거야 이게. 엄청 살기 올라오고 막 뺏고 싶기도 하고 막. 그게 그 남자란 걸 인정해야 돼. 알아들어? 네. 그 위성 김씨 아마 그 경순한 몇째 아들이 이렇게 파벌되면서 싸움이 있고 그런 과정 중에 막 응? 여러 가지 풍파가 있으면서 뺏기고 이런 게 있었을 거야. 그 아기야. 걔가 올라와서 한동안 몸이 아프고 막 이러면서 나갈 수 있어. 알아듣지? 네. 근데 걔를 인정해줘야 돼. 걔는 멋진 놈이니까. 남자답고 박력이 있어. 응? 확 이렇게. 아 그게 없으면 무슨 남자냐. 그래 유놈이 멋있어지면 한턱 내라이 엄마한테. 네. 지금은 얼떨떨할 거야. 네가 그게 올라왔으니까 그 남자가. 살기가 막 올라오면서 두려움도 엄청 올라와. 뺏길까 봐 두려워서 살기 쓰는 거거든. 분명히 잡혀갔어. 그 적한테. 부인하고 딸이나 아들이. 그거야. 그래서 지키고 싶은 강한 동물적인 남성성이 거기서 이렇게 딱 상처받은 남성성이 강화된 거지. 아가야 괜찮아. 네가 얼마나 아팠는지 다 알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해서 죽여서라도 지켰어야 되는데 네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아파, 우리 애기. 너무 무서웠어. 아가야, 구천을 떠돌다 해라 엄마한테 온 아가야. 엄마가 네 마음 다 알아.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얼마나 이해받고 싶었는지 다 알아. 엄마가 알았으니까 아가야 괜찮다. 죽여서라도, 집착해서라도 지켜도 돼. 그렇게 해도 괜찮아. 집착해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이고 싶은 마음 인정해도 괜찮아, 아가야. 얼마나 이해받고 싶었니? 얼마나 외로웠니? 엄마가 이해해줄게. 멋진 아가야, 너를 멋진 남자로 인정해줄게. 호. 자, 이제 됐다.